배 타고 이제 선생님 어디 가셨나 하면서 지금 배 타고 나갔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파도가 막 치는데 자, 파도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누군가가 바다 위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길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목적하던 땅에 이르렀다. 저는 이 구절을 볼때 새로운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고 봤어요. 엄청나게 깊은 물, 바닷물, 파도치고 있는 무서운 깊은 물 위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모습으로 봤던 오기는 예수님 육신이 오고 있지만 그 안에 메시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물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 다가와서 우리 배는요, 우리의 혼이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제자들의 영혼이고 그 혼에 그리스도가 다가와서 임합니다. 그 배에 맞아요.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영접합니다.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는 그 물, 그 깊은 물을 잘 운전을 해가지고, 그쵸? 잘 운전을 해가지고 그 물을 타고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도달했다. 자, 이 이상 더잘풀 수는 없겠죠? 보시죠. 저도 한다고 했습니다. 깊은 물은 충만한 생명수. 지금 요한복음에서 물은 무조건 생명수예요. 어마어마한 생명수, 성령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에너지예요. 성령의 에너지는 그리스도의 에너지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뜻은 그리스도의 진리죠. 성령과 그리스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는 성령이 혈육을 입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 빛과 생명의 모든 작용은 성령의 작용입니다. 성령이 무리를 운행해서 우리에게 오고 임하고. 그 지금 성령과 물로 거듭나 버린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물을 잘 타고 운전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목적하는 땅인 천국에 도달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그 사건 자체는 그냥 예수님이 신통을 부려서 무리를 걸어와서 배에 타고 두려움에 떨던 그 파도에 어떨 줄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이 안심하고 함께 목적지까지 갔다는 이야기인데 상징하는 바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 관련 인용문으로 내 말만 따르는 자, 믿고 따르는 자는 뱃속에서 생명수가 터져나와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할 거다 하는 게왜 지금 이 파도 이야기랑 관련된 이야기로 뽑혀져서 거기 있을까요? 요한도 이 바다 이야기에서 생명수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생명의 물이 터져나온다는 얘기를 관련 문구로 써놓죠. 그러니까 제 추측이 그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암시하는 바가 더 무서워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성령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게 1차 창조죠. 우리가 아는. 지금 구약의 시대 시작은 창조로 시작했죠. 신약의 시대 시작도 창조인 거예요. 창조. 새로운 창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인류를 이제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는데 완전히 소프트웨어까지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새로운 창조가 지금 신약에서 노래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성령이 우리한테 퍼부어지면 자, 구약에서도 이미 암시했어요. 신약의 시대가 오면 어쩐다 그랬죠?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다 퍼부어져 가지고 그 사람 안에서 진리를 구현할 거다. 자, 이게 창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동물이 있어라, 인간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물을 만들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창조는 돼 있는 인간한테 신이 임해가지고 거대한 생명수를 가지고 생명의 에너지를 그 안에서 일으키면서 어떤 원리를 구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인간을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그게 구약에서 이미 예고됐어요. 앞으로 신약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전에는
한두 사람의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앞으로는 신약의 시대는 바로 성령이 모든 사람한테 임해가지고 물론 그걸 거부한 사람은 지옥에 갈 거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 영혼에 새겨져가지고 안에서부터 터져나올 거다. 우리 몇 번씩 읽었죠?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 다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예언가들이. 그런 신약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